네, 안녕하세요. 유넨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The Mystical Christ Section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그 마지막 부분에 잠시 그 이집트 사자의 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이 맨리 피오시가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책을 썼던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적 최근에 어떤 새로운 사본이, 그 사자에서의 새로운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주석이 달려 있었다라고 그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그 주석의 내용을 보니까 그 이집트 사자의 서라는 그 책이, 일종의 연극 대본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일종의 한 편의 연극이고, 실제로 뭐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걸 연극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공연도 했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연극이라는 그 비주얼한 형태로, 그렇죠? 그 당시 뭐 이집트 종교나 이런 사상에 내포되어 있는 가르침. 자, 그런 가르침을 이제 관중에게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그런 것을 이제 전파하려고 했었던 그런 용도로 쓰였던 일종의 뭐 도구와도 같은 것이다. 일종의 스토리다. 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전통이 뭐꼭 고대 이집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뭐 고대 그리스, 로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고대 문명,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맨리 아저씨가 지난번에 그런 것을 암시를 했었죠. 자, 기독교 경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도 그 예외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의 삶과 뭐 그런 관련 이야기들,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기독교 전통, 그 사상, 그 가르침을 이제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쓰였을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암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edieval church perpetuated the ritualistic aspects of Christian mysticism in their mystery plays. 자, 이제 중세 시대, 그렇죠? 중세 시대에도, 자, 중세 시대의 교회도 이와 같은 신비주의 연극을 통해 그 기독교 신비주의의 재례를 지속시켰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고대 시절부터 이제 행했었던 그런 그 리추얼 같은 것들 있죠. 그 리추얼 측면이 이제 살아있는 그런 연극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런 이제 연극을 보고 이제 배우고, 자, 그런 풍습이 중세 시대까지도 이어졌어요. 그리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즘도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제 중요한 기념일, 그때 이제 뭐 교회나 성당 이런 데서 그 연극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풍습은 형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연극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그 신비주의적인 관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스토리만 하고 좀 그런 신비주의적인 내용은 좀 많이 빠졌다.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크리스천 미스티시즘, 신비주의적인 관점의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se dramas were presented on certain feast days on the wide porches of the cathedrals. 자, 당시 이와 같은 연극은 그 기독교의 주요 기념일에 맞춰서 성당 앞에서 진행되었다. 네, 뭐 성당 또는 교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The plays usually depicted incidents in the life of Christ, the life of the Virgin, or the trials of the apostles.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연극의 내용은, 주요 내용은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제 뭐 복음서를 근간을 했겠죠.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연극을 통해서 이제 재현하고, 성모의 삶, 여기 Virgin은 이제 성모를 의미하는 거죠. Virgin Mary.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겪었었던 이제 각종 시험과 수난, 뭐 순교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Sometimes the plays were interpreted by readers who stood in the high stone pulpits near the church door. 자, 그리고 이런 연극을 할 때, 이제 그 단순히 그 배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정문, 그러니까 무대 옆에서 나레이터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그 청중을 위해서 연극의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장면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그 이제 나레이터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자, 이번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해설을 해주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Some of the plays took the form of processionals, but usually they were episodical. 자, 이와 같은 그 크리스천 미스티시즘 연극, 미스터리 플레이는 그 이제 예배의 형식으로, 그죠? 완전히 그냥 절차를 갖추고 이렇게 좀 형식적인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으나, 자, 대부분은 이야기를 전하는 형태를 띠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말 그대로 연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극도 어떤 특별 행사라기보다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연극을 통해 그 경전에,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옛날 경전에 기록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이제 설교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인데, 그 오늘날에 또 이와 같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연극의 형태로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뭐 이럴 때 재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여인이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이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이 그런 장면을 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미지에 나오는 연극은 아마 성탄절 뭐 그때 이제 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세 명의 동방 박사,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그 요셉이 아닐까 뭐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세명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좀 멋있는 어떤 사제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그 성모 옆에 있는 사람 아주 평범한 그 가운을 걸치고 있고. 자, 그래서 아마 이세 명이 동방 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컬러풀하네요.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네. 자. The explanation now given for these plays is that the illiteracy of the people and the numerous dialectical difficulties in language made preaching and teaching difficult, whereas the visual enactment was understandable to all.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옛날부터 이런 연극 형태로 이렇게 이제 재현하는 그런 일이 많았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는 뭐 중세 시대나 이럴 때, 그죠? 중세 시대에는 진짜 그 문맹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죠. 예. 당시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수많은 방언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거 방언 이제 사투리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언어를 하더라도 이게 방언이 다르면 이제 서로 뭐 소통하는 좀 어려움도 있고 뭐 그랬겠죠. 예. 자, 그런 이유로 일반 대중에게, 그죠? 종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자, 따라서 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연극의 형태로 성경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뭐 이런 사투리, 방언 이런 것 때문에 그 연기자들이 하는 말을 100%다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들의 이제 행동, 그죠? 연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심지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뭐 해설자도 이렇게 약간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움을 줬을 거고요. 자, 이런 문화가 다 이제 고대 전통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지만은, 뭐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와 같은 그 식으로 이제 그 연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뭐 옛날 그 고대 그리스 그 철학자들에게 많이 배출하던 그 기원전 그 시대에 보면은 그 희극 작가, 뭐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들이었고, 굉장히 뭐 신비주의 입문자들도 있었고, 뭐 아리스토파네스도 신비주의 그쪽 학교 입문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희극을 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극 같은 걸 이제 스토리로 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런 그 이제 그 극작가들, 희극 작가들이 쓴 극작가들이 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극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의 아주 주요 풍습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예. 우리가 오늘날 이제 뭐 영화를 많이 보러 가듯이 옛날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이제 연극의 형태로 많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기독교에도 이런 영향을 준 것이다라는 거죠. Their close similarity to the ancient mystery plays is nevertheless a strong point in favor of their direct descent from the pagan initiation dramas. 자, 고대 신비주의 전통의 연극과 여러모로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미스터리 플레이하고 고대 신비주의 전통에서 했었던 그런 연극하고 이제 내용이 뭐그
핵심 주제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또는 형태가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종교는 다 다르지만 사실 근본적인 가르침은 다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지만 그 근본을 따져보면 다 같은 내용이란 얘기죠. 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기독교의 연극이 이교도, 기독교가 이제 그 마귀사탄으로 규정하는 이교도, 그죠? 이교도의 입문식 연극,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그것도 그런 풍습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세대, 그 이전 그 조상들로부터 다른 전통으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승한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미지를 이제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Eleusinian Mysteries.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최대의 축제 또는 이제 축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축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식으로 그 다양한 종류의 이렇게 연극, 수많은 관중 앞에서 이제 연극을 했었다라고 하죠. 또 우리말로는 이제 엘레세우스 제전이라고 하는데, Eleusinian Mysteries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데메테르 여신, 그리고 데메테르 여신의 딸 페르세포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퍼세포니 그 딸이 이제 그 봄을 상징하는 여신인데 그 하데스에게 납치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하 세계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지하 세계를 빠져나오는 그러한 과정, 그런 스토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해요. 자, 그래서 엘레세우스 제전에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이제 페르세포네의 이제 고난, 순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연극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재현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보면서 뭐 즐거워도 하고 뭐 감동도 받고 뭐 이랬겠죠. 뭐그 다음에 이제 바킥 라이츠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쿠스 제전입니다. 이제 바쿠스 아시죠? 이제 디오니서스에 해당되는 이제 캐릭터. 그래서 이제 바쿠스가 상징하는 바쿠스 또는 이제 디오니서스가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태양신, 구세주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쿠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그 가르침을 이런 전파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지 보면 흥미로운 것이 여기 지금 바쿠스가 어떤 권좌에 앉아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전차죠. 전차. 그래서 무슨 뭐 치타 같이 생긴 그런 동물들, 어쩌면 사자인지도 모르겠고, 사자는 아닌 것 같죠. 무슨 표범 같죠.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전차를 이끌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그 구약 성경 다루면서 그 에스겔의 비전, 거기서 봤었던 멜카바 전차, 뭐와 여러모로 이제 비슷한 이미지를 풍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바쿠스가 이제 와인의 신이다 보니까 여기 막 술 퍼먹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뭐 그렇죠. 이제 아름다운 음악도 연주하고, 그죠. 이제 행진을 하면서. 자, 이건 제가 이제 뭐, 당장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간 관계상 이거 딱두 개밖에 준비 못 했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네.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두 가지만 이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고대에는 그런 연극의 형태, 또 희극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사실 이 전통이 오늘날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현대판 미스터리 플레이는 뭐냐면 다름 아닌 영화입니다. 영화. 그렇죠? 뭐 연극보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영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영상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상영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어쨌든 그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뭐 TV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굉장히 훌륭한 수단이잖아요. 자, 물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기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 이제 인터넷도 이제 굉장히 훌륭한 수단이 되었는데 그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역시 옛날 그 공통적으로 그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우리가 그 핵심적인 그런 영적 가르침, 자, 그런 것을 이제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거꾸로 이제 대중을 통제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한 그런 사악한 용도로도 쓰일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헐리우드 영화나 뭐 그런 것 중에서 그런 안 좋은 쪽의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반대로 진짜 이런 그 옛날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 가지고 그런 영적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그런 영화들을 이제 몇개 한번 선정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네, 첫 번째가 이제 스타워즈죠. 여러분 다잘 아시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거의 뭐 이게 처음 나온 게 77년이죠. 그러니까 거의 40년 된그 영화인데 프랜차이즈인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스타워즈 지금 에피소드 7까지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스핀오프라고 해가지고 올해 초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이제 로그 원이라는 그 스토리도 나왔고요. 그거는 이제 에피소드 1, 7 그쪽에 이제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관련 이야기, 사이드 스토리들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제 로그 1 같은 경우 스타워즈 에피소드 3하고 4 사이에 있는 그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극장에서 로그 1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스타워즈 영화들 중에서 거의 최고가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가장 최근에 본 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예. 자, 그래서 스타워즈도 대표적인 현대판 미스터리 플레이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 1, 2, 3에서는 이제 아나킨 스카이워커, 4, 5, 6에서는 루크 스카이워커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이제 뭐 7, 8, 9에서는 뭐 이제 아직 뭐 8, 9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렌이 아니라 레이라는 여성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일종의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입문식이에요. 어떤 새로운 가르침, 내 영적 가르침에 대한 입문식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영적 성장의 길을 가면서, 그 영웅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유혹들이 이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죠. 그런 유혹을 맞으면서, 그 시험을 맞으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주인공들이 그 행동을 하느냐.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나킨 스카이워커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그죠? 스킬은 뛰어났지만, 이제 다크사이드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 루크 스카이워커는 이제 그런 유혹을 이겨낸 측면이 있고. 자, 하지만은 이제 그 에피소드 6, 물론 그, 이제 스타워즈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이제, 놀라운 연금술의 마법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뭐 스포일러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것도 입문식 스토리예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여기 유튜브 채널 참조라고 돼 있는데,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작년이죠. 작년 5월, 6월. 그때 이제 스타워즈 에피소드 1편부터 6편까지, 각각 그 6번에 걸쳐서 이제 오프라인 강좌를 한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하나씩 지금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제가 한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하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좀 막, 늘 그렇듯이 미흡한 부분들도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편까지 올렸는데, 이제 6편까지 그다 듣고 나시면은, 아, 이 스타워즈의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구나. 심벌,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런 주인공들이랑 이런 그 이야기들의 심볼리즘이 이런 거구나 하는데,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일주일 단위로 이제 한 편씩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다 올리지 못한 이유가 이거 좀 편집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점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죠.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 3부작. 네, 이것도 굉장한, 심볼리즘과 그 영적 가르침이 담겨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역시 대표적인 현대판 미스터리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것도 입문식이에요. 가만히 따져 보면은 그 프로도 여기 이제 주인공이죠. 프로도 뭐더라 그 성이 베긴스. 프로도 베긴스라는 아주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어떤 뭐 영적인 가르침 뭐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 프로도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루크 스카이워커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모험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거의 뭐 이제 뭐 타이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역시 수많은 그 시련을 겪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악의 유혹도 받고, 그리고 심지어 악의 유혹으로 넘어갈 뻔도 했죠. 자, 하지만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조연들의 역할도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프로도의 여정에 항상 프로도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그 곁에 붙어 있는 여기 그 샘와이즈 겜지 이 주인공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이몬이라는 개념이 있죠. 다이몬 그 일종의 수호 천사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다이몬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데이몬이라고도 하죠. 이게 나중에 이제 기독교에 의해서 이제 디몬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일종의 나를 옆 곁에서 지켜주는 일종의 수호 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이거든요. 스타워즈에도 데이몬이 있습니다. 네. 스타워즈 4, 5, 6편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가 주인공이고 루크 스카이워커를 곁에서 돕는 수호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오비완하고 요다가 되는 거죠. 뭐 이제 한 솔로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네. 어쨌든 그 반지의 제왕도 어떻게 보면 스타워즈 스토리랑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은 그 안에 이제 핵심 주제는 거의 똑같습니다. 굉장히 명작이고 제가 여러분께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이런 영적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도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영화를 통해서도 그 같은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제 심볼리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영화 속에서 영화에 담겨 있는 심볼리즘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다라는 거. 제가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그 스타워즈 강좌 그 했듯이 그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강좌를 준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스타워즈보다 반지의 제왕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심볼리즘이.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 잘 아시죠? 역시 이거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담겨있는 그 진짜 명작 대작 영화죠. 역시 대표적인 현대판 미스터리 플레이입니다. 이 매트릭스의 심볼리즘과 관련해서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마크 페시오 씨가 2시간에 걸쳐가지고 1, 2, 3편을 다 다룬 그 강좌가 있죠. 그걸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영화도 다시 보시면 좋고요. 이제 2시간 동안에 이제 3부작을 다 다루다 보니까 이제 자세히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영화의 이제 핵심 메시지는 잘 짚어가지고 이제 진행한 아주 훌륭한 명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것도 입문식이죠. 그렇죠? 네오라는 사람이, 네오라는 주인공이 그냥 그 매트릭스라는 가상 세계에서 자신이 그것을 그 가상 허상을 진실로 여기면서 진짜 세상으로 여기면서 어찌 보면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 모험의 기회가 찾아와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역할, 삶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웅의 길로 나서기 시작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수많은 이제 뭐 시련도 겪게 되고 말이죠. 예. 다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다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의외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레고 무비, 이게 아마 작년에 나왔나요? 재작년에 나왔나요? 예.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애들 영화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애들도 즐길 수 있고 그 성인들도 이걸 통해서 진짜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솔로몬에 대해서 다루면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다루면서 레고 무비의 심볼리즘을 잠깐 한번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이것도 강좌를 만들고 싶은데 아직은 뭐 지금 딴 것 때문에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영화는 다 강력하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 영화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즈의 마법사. 이거 정말 뭐 그 영화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문학 작품으로서도 굉장히 명작이죠. 지금 보면은 이거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지금 보니까 70th anniversary, 이게 70주년 기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언제 나왔냐면 1930년대에 나온 영화예요. 그런데 지금 봐도 괜찮아요. 뭐 참고로 이제 칼라로 나왔습니다. 뭐 그 당시에 오리지널이 칼라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칼라 입힌 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시는데 옛날이 너무 옛날 영화라고 뭐 구닥다리고 뭐 그런 느낌 별로 없거든요. 네, 굉장히 뭐 그 비주얼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 역시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 도로시죠. 도로시가 역시 모험에 나서게 되죠. 네, 평범한 그냥 그 시골 소녀로 살다가 이제 굉장한 모험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층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조연들이 상징하는 바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영화는 아니고 이제 미드입니다. 제가 좀 미드를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수많은 미드를 봤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이제 가장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미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배틀스타 갈락티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뭐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제 SF입니다. SF. 자, SF지만 이거는 진짜 완전히 그 오컬트에다가 종교에다가 모든 가르침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최고의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아마 2000년대 초반, 뭐 초반인가 중반인가 그때 네 시즌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그 배틀스타 갈락티카 오리지널은 그 70년대에 이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뭐 영화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리메이크, 2000년대판으로 이제 리메이크를 했죠. 제가 오리지널은 보지 못해서 뭐라고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 리메이크 된그 배틀스타 갈락티카 2000년대 버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재미 면에서는 이제 배틀스타 갈락티카 말고 외에도 왕좌의 게임 요즘 하고 있죠? 그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완전 팬이에요. 저지만 배틀스타 갈락티카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재미있고 동시에 좋은 가르침도 많이 있어요. 영적 가르침.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그 포스터인데 보니까 마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런 형식을 약간 좀 취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딱 이미지 보고 아 너무 비슷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사람을 수를 세어봤는데 한 사람 모자라긴 해요. 원래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6명씩 해서 총 13명이 있죠. 근데 여긴 보니까 12명밖에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의외로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굉장한 영적 메시지가 담긴 것들이 있어요. 제가 참고로 그 애니메이션 쪽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본 것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두 작품은 진짜로 굉장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영어 포스터이긴 합니다만은 영어 제목은 Spirited Away.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하울스 무빙 캐슬, 하울의 움직이는 성. 네,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뭐 애니메이션 좀잘 몰라서 그러는데 둘다 같은 감독이 한 거예요. 미야자키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 다른 것들도 지금 좀 구해가지고 하나씩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작품 세계가 이제 굉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본게 이거 두개 외에는 없었어요. 이게 두 개가 다였습니다. 이거 외에 뭐 이제 유명한 것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제 친구랑 너의 이름을 을인가 은인가 하여튼 그 요즘도 극장에 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거든요. 그건 이제 다른 감독이 한 건데 그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어쨌든 이두 애니메이션 작품도 그런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거 역시 인문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인문식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 이름 까먹었는데 네, 이름이 맞아. 센과 치히로지 맞아. 센 치히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참고로 이거는 이제 영국 작가가 쓴 작품, 어떤 소설책을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만화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작자가 다이앤 뭐뭐였는데 그분이 또 공교롭게도 그 반지의 제왕의 작가 있죠. J.R.R. 톨킨. 그분의 제자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J.R.R. 톨킨 반지의 제왕 작가의 제자가 쓴 책입니다. 이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 원래. 그러니까 오리지널 일본 스토리가 아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그쪽에서 이제 이거를 만화로 만든 거죠. 제가 봤을 때이 영화의 주제는 연금술이에요. 연금술. 그 혼의 결합, 혼의 요소들이 이제 분리되어 있었던 것들이 밸런스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영화 막판에 이제 결합을 하게 돼서 뭐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라고 할수 있죠. 네, 제가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시 또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네요. 어쨌든 우리는 계속 진도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If this be the case, and certainly such an interpretation is the most meaningful that can be given to the story, we readily understand why historicity is wanting. 자,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자, 이러한 점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한 내용 있죠. 신약 성경의 내용, 그 안에 담긴 그 스토리들이 인문식,
을 상징하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우화 또는 연극 대본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내용이 왜 의문투성인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복음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뭐 옛날 그 고대 전통 뭐 그리스나 이런 데 이집트처럼 마찬가지로 그 심오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각본 또는 대본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역사가 왜 맞아떨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거는 역사에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만들어낸 우화 또는 연극 대본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인 부분들도 일부 되어 있지만은 자,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 누가 서기 몇 년에 뭘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이제 핵심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맨니 아저씨 따르면은 그 기원전 120년 그때 태어났었던 유대교 랍비 예호시와 벤 판티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모델로 삼아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각본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가설을 세운다면은 왜 역사적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의문투성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초에 이거 맞추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It would be impossible to give the birth date of Dionysius, Apollo, Odin, Vishnu, or these other divine beings, inasmuch as they were personifications of universal forces contrived as a means of revealing these through legend and fable. 자, 마찬가지로 그 다른 전통에 등장하는 이런 주요 캐릭터들,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디오니수스, 그 역시 그리스의 아폴로, 뭐 태양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의 오딘, 그 인도의 비슈누, 이와 같은 신성한 존재들 또는 신들, 우리가 그들의 이런 캐릭터들의 생일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도 역시 당연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데렐라의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백설공주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죠. 자, 그런 것들은 이야기 속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생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수많은 신화, 전설, 그리고 경전에 등장하는 이러한 신성한 존재들은 어떤 실존에 있었던 인물,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힘 또는 원리, 그렇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원칙, 원리, 개념, 이런 것들을 그 사람으로 표현한, 다시 말해 의인화한 심볼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그 실제로 존재했었던 팔다리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어떠한 신의 한 측면, 신성의 한 단면, 이런 것들을 인간처럼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심벌로 표현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기법이 거의 모든 종교 전통과 사상에서 이제 채택을 했다. 그리고 기독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주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수하기 위해 널리 전파하기 위해 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전설과 우화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네, 그것이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경을 포함한 이런 경전들의 기록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역사의 관점에서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거 꼭 그거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정확히 언제 살았고 뭐 아브라함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서 뭐 언제 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It is very possible that the early church fathers, seeking desperately for a concrete human being on which to hang the fabric of their faith, picked Jehoshua ben Pantira as the nearest parallel to be found among the Jewish rabbins. 자,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사제들, 일단 기독교라는 그런 사상이 초기에는 좀 있긴 있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 통일되진 않았어요. 교리가 이게 딱 통일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는 그거를 뭐그 제자들의 가르침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저런 식으로 해석하고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었다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이것을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 사제들이 그 자신의 그 종교적인 신념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롤 모델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또는 매개체를 찾아내기 위해 고민하던 중. 자,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어떤 그 중심 인물이 있죠. 그죠? 뭐 불교에 뭐 부처님이 있고 뭐 이슬람에는 뭐가 있고 뭐 있듯이. 자, 이 기독교라는 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사상. 여기서도 어떤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된다. 구세주에 해당되는 뭐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누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탈무드 역사에 기록된 예호슈아 반 판티라라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그 이제 롤 모델로 택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또 기원전 120년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탈무드에 기록된 그 예호슈아라는 사람, 이 사람의 사상이 지금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사상과 같구나. 그렇다면 우리 그를 말하자면 우리 종교의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의 시조. 창시자로 삼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관련된 벤 펜티라 예호슈아 이야기에다가 이제 조금 살을 붙이고 뺄건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만의 그거를 만들자, 이야기를 만들자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Armed with a small fragment of history, they proceeded to correlate the two, building in a little here and removing some contradictory fragments there. Until lo and behold, the King of Kings is a Nazarene, in spite of the popular opinion that nothing could come out of Nazareth.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역사에 기록된 예호슈아의 이야기에 거기에다 이제 더할 것은 더하고, 그죠? 조금 더 이제 신비주의적인 관점,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심볼리즘 좀더 가할 건 가하고, 그리고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뺄 것은 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라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막 딜레마로 여겼었던 그 역사적으로 앞뒤 안 맞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해결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원전 그러니까 서기 1년 뭐 그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120년 전에 살았었던 사람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만들어낸 캐릭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을 근간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캐릭터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 이 우화의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그 많은 가르침들을 이렇게 넣었다라는 거죠. 아까 뭐 지난번에 그전 페이지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영화라든지 또는 어쨌든 그 고대 미스터리 플레이 연극이라든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This further explains why Helena, the mother of Constantine, within 300 years after the death of Jesus, was unable to find in all of Jewry any man who had even heard of him.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해결이 돼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헬레나라는 사람입니다. 헬레나가 누구냐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예요.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니케아 공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황제의 어머니예요. 역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음을 볼수 있죠. 이게 십자가를 들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가 사망한 지 이제 대략 이제 300년 후에 살았었죠. 그죠? 그 니케아 공회가 서기 325년에 있었으니까. 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제 그 자신의 그 자신이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그 기독교 사상. 자, 그런 것에 이제 역사를 그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좀더 많이 알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제 수소문을 하고 이랬나 봐요. 자, 그런데, 이 헬레나, 황제 어머니인 헬레나가 살던 시절에 그 당시 유대인들 중,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중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는 자를 한 명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0년. 300년이면 아주 긴 기간은 아닌데,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라는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라는 실제 인물에 대해서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이 뭐 예수가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According to the story, she finally came upon one aged man who claimed to have heard that Jesus had lived. 자, 기록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헬레나가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찾아 헤매다녔는데 드디어 한 사람을 발견했대요. 수소문 끝에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했었다고 주장하는 한 유태인 노인을 만나게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물어봤겠죠. 아, 그래?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럼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랬더니 그 늙은 유태인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He took her to an old Roman execution field where excavations revealed a number of crosses. 그 늙은이가 옛날에 그 로마 제국이 범죄자들을 처형하던 사형장으로 그녀를 안내했대요, 헬레나를. 그래가지고 땅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그 수많은 십자가들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 십자가. 그 로마에서 옛날에 그 범죄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노인이 그 헬레나에게 그 장면, 옛날 로마 제국의 그 사형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기 보십시오. 저기 십자가 있죠. 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예수라는 인물이 그 사용되었었던 그 십자가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When the whole matter had been settled to everyone's satisfaction, Constantine, to show his extreme veneration, had one of the passion nails pounded into a bridle bit for his horse. 자, 그러니까 이제 헬레나가 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에게. 자,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도 거기 와가지고 아, 이 놀라운 발견, 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존했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형장에 널려있던 그 대못, 그 이제 십자가형 할 때 이렇게 딱 못으로 이렇게 박잖아요. 그죠? 그 손이랑 발 같은데. 대못 하나를 녹여서 자신의 말에 씌울 굴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 못이 바로 그 예수님이 처형당했을 때 쓰였던 그 못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 성물이다, 일종의. 그래서 이걸 내가 가지겠다. 그래서 그 대못을 녹여가지고 자기 이제 말에 씌우는 굴레를 만들었대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대못은 역시 녹여져서 헝가리 국왕의 철제 왕관을 만드는 데 쓰여졌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성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못이니까 어떤 이제 헝가리의 뭐 왕도 이 사실을 나중에 뭐 알게 됐나 보죠.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왕관을 이렇게 철제 왕관까지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is, in the presence of the fact that nails had not been invented at that time, shows us just about where we stand. 이제 아쉽게도 그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알려진 그 시점, 그러니까 뭐 서기 뭐 한 30년 그때 있잖아요. 그때는 대못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틴 황제하고 헬레나가 그 로마의 사형장에서 발견했다는 그 대못은 그 예수 시대의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후, 대못이 발명된 이후에 쓰였었던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역시 그 유대인 노인이 그 자기가 이제 예수를 안다라고 이게 주장을 했었지만 알고 보니 그것도 실제 사실과는 이제 거리가 먼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아쉽게도. 네. 자, 그러니까 이때 그 초기 기독교가 그 공식적으로 출범하던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그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실존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만들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설을 이제 받아들인다면은 왜 헬레나 여사도 또는 이제 콘스탄틴 황제도 그 옛날 시절에도 예수의 그러니까 실존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 섹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